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고등어 통조림을 이용한 고등어 김치조림을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 외국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등어라는 걸 깍두기 겁니다. 일단은 조림 같은 경우는 조리는 거라서 그냥 넣고 이제 조리면 되는 거죠. 재료도 넣고. 일단 바닥에 깔 무부터. 기본적인 레시피는 우리가 백종원 누님의 레시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에 이 껍질을 벗겨주고요. 이렇게 깔아줍니다. 무 많이 깔면 이제 시원하죠? 그죠? 고등어 김치조림. 새싹이는 반갑고요. 세상님, 저기 따릉님이 오래간만에 오셨어요. 고등어 김치 조림. 자, 그리고 파. 아니다. 위에다가 고등어 올릴 거야. 고등어 올리고. 고등어 국물도 좀 쓴다는데 저는 약간 쓸까. 약간만. 근데 이거 국물 별로 안 써요. 통조림에 있는 국물. 자, 근데 요거는 다 이제 다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리가 바로 넣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위에는 양파를 올리고, 최소한 양파를 올려주고. 그리고 부추는 안 넣어도 되는데, 부추는 안 넣는데, 부추가 좀 많아가지고, 그냥 빨리 쓰려고요. 이 부추는 이렇게 제일 싸게 샀는데도 그 양은 좀 적은 걸로 샀는데도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부추는 왜 먹어도 안 줄어들어? 냉장고 안에서 막 자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부추전 하려고 산 건데 이상하게 안 줄어들더라고. 마늘. 여기다 마늘은 조금 이따가 넣을 거라서. 아, 내가 계량 수프는 안 끓였네.
마늘은 두 개면 되겠어요. 여기는 이제 고추장 안 넣어요. 고추장은 안 넣고 고춧가루, 그다음 된장 조금. 생강. 생강은 다져서 넣었는데 언제 다지고 있어요? 저는 편 썰기 들어요, 편. 이렇게 해야지 보이니까. 그냥 생강은 이거 껍질을 벗겨가지고. 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다지기 좀 귀찮아서 대충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물을 넣고요 끓이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이제 고춧가루 같은 거 넣고 넣을 겁니다. 물은 이 고등어가 잠길 정도. 이제부터 이제 고춧가루 넣고 요리하는 겁니다. 네. 댓글 보여요? 지금 요리 보느라 댓글을 못 봤어요. 유튜브 분들 감사합니다. 칼칼하게 먹기 위해서. 이제 넣으면 돼요. 마늘, 파. 팽이는 안 넣어도 되는데 팽이버섯도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 이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기가 들어갔잖아요. 특히나 비린내 잡을 때는 뭐가 좋다나? 이거 맛술, 뭐 미향 미림. 미향 미림 없으면 종종. 그리고 멸치액젓도 조금 넣을게요. 멸치액젓 같은 경우는 안 넣어도 되는데, 왜냐면 이제 고등어에서 다 육수가 나오는 거라. 그리고 간장. 간장은 진간장 넣어요. 진간장으로 한 스푼 정도, 한 큰술 정도. 그리고 이제 끓이면 됩니다. 아, 된장 넣어도 된장. 이런 된장. 저게 무슨 음식인데요? 그 강좌에도 써있고 화면 위 오른쪽 상단에 써있죠. 된장도 이제 좀 비린내를 어느 정도 잡아주죠. 그죠? 고등어 김치조림입니다. 이제 끓이면 돼요. 그리고 우리 백종원 누님께서는 설탕도 넣으시더라고요. 설탕도 한 숟가락 넣을까요? 한 큰술 정도. 이렇게 졸이면 돼요. 끝이야, 그럼.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뭘 오해하셨을까? 잘 모르겠네. 중간에 채팅을 못 봐가지고. 고등어는 생물을 써도 되고 저처럼 통조림 써도 되고. 통조림이 비린내가 확실히 덜 나요. 희한한 건. 끓이면 됩니다. 통조림 맞고요.
들기름 넣어. 살짝. 들기름 끓을 때 넣을까? 아니 그냥 넣지. 금방 끓어서. 들기름, 아우 들기름 냄새 좋네. 그러고 아시죠? 저는 모든 요리에, 아니 모든은 아니고 대부분의 요리에 당면을 넣습니다. 당면 사리, 네, 후자겠죠. 양면 사리. 당면 사리가 찌개든 조림이든 당면에는 맛있어요. 당면 사리. 아니 이런 건가?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희의 취향입니다. 아 뜨거. 잘라야 돼 이게. 고소가 안 붙어지게. 끓는다. 물 약하게 해요. 다 넣어줘. 생당면 그냥 넣으시네. 네, 그냥 넣어요, 그럼. 조리는 과정에서 다 끝나, 이거. 뭐라도 또 삶아서 넣어, 귀찮게. 저의 요리의 컨셉은 자취남 요리. 최대한 간단하게. 아, 물론 이제, 그 한두 번씩은 좀 이제 정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자취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게. 네. 그게 저희 요리 컨셉입니다. 참고하시고 최대한 간단하게. 됐어. 그것도 이제 이거는 조림이잖아요. 조려야 되기 때문에 조리는 시간 동안 다 이게 잘 맞춥니다. 그냥 끓이는 거면은, 그 끓이는 동안 잠깐 끓이니까는 이게 당면이 안 삶아지는데, 조리는 거는 좀 더 오래 끓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넘친다. 줄이에요, 불. 줄이에요.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먹어봐. 이제 라면 먹다가 질리신 분들. 그죠? 라면. 뭐 간장 계란밥. 이런 거 먹다가 질리신 분들. 그 라면 끓이는 것보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이렇게 요리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물론 이제 장보고 오고 막 그런 거 좀 귀찮긴 한데, 그죠?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그냥 좀 가서 그냥 뭐 파마늘, 뭐 양파, 무 뭐 이런 거 몇 가지만 사가지고 해도 돼요.
게다가 저는 지금 좀 재료를 좀 많이 넣는 편이거든요. 집에 있는 거 좀 쓰려고. 이렇게 많이 안 넣어도 돼.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김치조림인데 김치를 안 넣는데? 무조림이네, 무조림. 바보. 김치조림인데 김치를 안 넣었어. 나 바본가 봐. 무조림을 해버렸네. 지금 넣으면 돼요. 어차피 조릴 거기 때문에. 지금 넣으면 됩니다. 아, 나 바본가 보네. 김치조림인데. 김치를 안 넣었네. 여러분도 왜 말 안 해줬어? 이런 걸 지적해야죠, 이런 거를. 이런 걸 지적해줘야지. 왜 뭐 생당면 넣네, 뭐 이런 걸. 밑에다 김치를 깔아서 하는데, 아니, 근데 위에다 해도 돼요. 왜냐면 위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김치를 넣었었어. 고등어 김치조림인데. 무하고 김치 넣어서 이제 조리려고 했는데. 얘 지금 집게가 있죠? 됐어, 아니, 됐어, 이거.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고. 이제 좀 더 끓이면 돼요. 김치에서 이제 국물 좀 우러납니다. 이거는 고등어 무 김치조림. 김치 없는 김치. 네, 이거. 이걸로 이렇게 딱 두면 됩니다, 이거. 이건 샀어요. 내가 왜 김치 안 넣었지? 바본가? 아니, 뭐 생담면 된다 이런 걸 지적하지 말고, 요런 거, 김치를 안 넣었다, 이거를 지적했어야지. 내가 왜 김치 안 넣었을까? 아마, 제가 이제 무에 집중하느라 자꾸 무에. 무하고, 고등어 올리고, 그 위에 이제 김치 올리고, 딱 그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거 전처리 하나 갔나? 됐어요? 이제, 김치에도 양념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따로 막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양념 같은 거. 무에서도 시원한 맛이 나고. 근데 약간 졸여진 건데, 약간. 근데 센 불을 못 할 때가, 이거 다 넘쳐가지고. 아유, 우리 회장님, 올스타일링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충성! 반갑습니다. 누나 왔어? 네, 일단은 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국물에 간을 합니다. 거의 찌개 가다 버렸네요. 조금만 졸이면 돼요. 일단 요거는 자, 오래간만에 오신 자, 올스타일님자 아니 그 따릉님자 이거 간을 한번 따릉님 맛있네. 고등어 맛 확 나고 맛있네. 비린맛 전혀 없고. 김치 국물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넘치네. 그러니까 이제 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김치찜 같은 경우는 김치가 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김치 국물 많이 넣고 하는데 이거는 조림이다. 뭐 돼지갈비 뭐 김치찜 뭐 이런 거는 이제 김치 넣고 김치 국물 많이 넣지 이런 거는. 맛있는데요. 얼큰한다. 특히 중요한 거는 진짜 비린내가 안 나. 이런 거 생선 잘못하면 비린내 나고 짜나잖아요. 근데 비린내가 전혀 안 나. 이렇게 먹을 거냐? 목사님 마음 넘쳐. 그 넘치는 사랑 잘 받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끝났어, 끝났어 이제. 그럼 이제 다 졸여졌기 때문에 더 졸이면은 여기서 더 졸이면 오히려 이제 고등어가 다 망가질 것 같아. 통조림은. 아, 너무 많이 눌렀다. 참고로 요 집게는 매일 닦아요. 일단 설거지할 때 다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자, 완성. 그럼 완성. 자, 썸네일용 고등어, 고등어 김치조림. 자, 완성. 어우,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이제 먹방 준비를 할게요. 녹화를 끄고.